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국인의 어떤 포용성의 문화, 그리고 요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문화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아우, 아, 오늘은 또 이제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네, 뭘까요? 빠밤. 아,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또 접하고 있는 것 중에 왜 이럴까 하고 잘 이해가 안 됐던 네. 그런 맞지. 주제를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또 이제 이 익숙한 그림을 또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뭐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제 아들 아들. 문화고 이쪽은 남편. 이제 남편하고 부인 다 외웠어. 문화다. 이제 그렇죠? 요거 이제 다 이제 꿈에도 부인. 나타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요 관계하고 요 관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혹시 뭔지 느끼셨나요? 이 아버지 아들 관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인 걸 했죠, 지금까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평적이라는 거 빼고, 아버지 아들하고 남편 부인하고 차이가 크게 뭘까요? 남녀. 그렇죠. 여기는 지금 요 관계는 남자와 남자의 관계고, 그렇지. 여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네. 그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그 매개가 사실은 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성. 이게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성이 매개가 안 되면 사실은 자녀가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건 남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남성이면서도 수직적 관계니까 이 관계에서는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게 성하고 관계되는 정서예요. 그래서 이그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 축으로 하는 주로 이제 동남아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성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걸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다 이거죠. 무성욕성.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성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이 서양의 젊은 부부들이나 또는 뭐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인데 수없이 서로 이 당신이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위 그 성적인 매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두 관계 중에서 상대방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성적인 매력을 못 느낀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관계는 끊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 관계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이걸 동양에서는 이 관계를 천륜이라고 부르고, 이 관계를 일륜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건 일륜지 대사잖아요. 이건 사람하고 사람하고 맺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건 천륜이니까, 이건 이제 끊을 수가 없는, 이제 이런 관계다 하는 개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한국 같은 이런 데서는 이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남자와 여성의 이 성적인 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억제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그이 자녀들이 보는 데서는 부모들도 이런 그 얘기한 우리 그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거 자제하고 대면대면한 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이 자녀들도 지금 갓 신혼이기 때문에 서로 보기만 해도 좋은 이런 시절이라 그래도 부모 있을 때는 전혀 그걸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티를 내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 배운 게 없는 이제 이렇게 된 너희들이 금수가 뭐 이제 이런 느낌이 금수 금수까지 이렇게 확 나오는 이제 이런 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남녀칠세 부동성이라든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고,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남자 학교 여자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제 달라졌다는 게 이제 남녀 공학 남녀 평학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성욕성이다. 그래서 성적인 거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래서 멀리 그 밀양알이라인가요? 거기 봐도 멀리 있던 남군이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 서양 같으면 달려가서 그냥 포옹을 하고
뭐 뽀뽀를 하고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이 치마끈 입에 물고 입만 멀리 뻥뻥하는 요 정도의 표현을 우리가 해야지만 한국적 정서가 이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다 이거죠. 상상했어요. 저 상상돼 지금 이러셨는데. 그렇지.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그래서 이제 이걸 누르고 우리 가옥 구조도요. 아까도 잠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서양에는 이관계가 굉장히 강하고 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건 배타적인 특징이니까 이 침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이 부모가 주무시고 있는 이 침실은 자녀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은 밖에 딴 방에서 재우는 이유가 여기는 침범하면 안 되는 그런 그다. 그래서 가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가 베드룸이야, 침실. 네. 그래서 침실이 몇 개인가 가지고 집의 크기를 재는 이런 문화가 얘네들은 발달이 됐는데 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아버지 그 주로 남자가 거주하는 방이 이제 소위 사랑방이잖아요. 이 사랑방에서 거주를 하고 이 어머니는 안방에서 거주를 안채에서 거주를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우리 양반집 구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거처하는 데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가 예를 들면 이제 합방을 하는데 그 합방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합방을 하는 거지 이 이성 간에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을 이거는 차단하는 문화다 이거야.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남자와 여자가 성인 남자가 여자가 만난다고 하는 거는 이 성적인 욕구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억누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화에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남자들이 이 성적인 욕구를 집 밖에서 해결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집 안에 이 부부 사이에는 자손을 아들을 생산한다는 이거고 또 전통적으로 그런 성적인 거를 드러내는 거는 이거는 양반이라거나 이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는 못 드러내고 그 대신 이거는 본성이니까 드러내야 되니까 이거를 밖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남자들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밖에 여성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생. 문화에서 발달하는 게 기생이 발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 간에 부부 간에는 이게 자손을 이 생산하는 데 관계되는 일로 성적인 거를 제안을 하고 네가 성적인 욕구는 밖에 나가서 해라. 이제 이런 문화가 되는 거다 이거죠. 이게 이제 억압을 해놓으니까. 근데 그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옳은 게 아니고 네. 이런 일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빈번히 일어났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지 변화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개 이 아버지를 중심축으로 하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이제 이런 동남아 문화권이 있잖아요. 태국이나 대개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유흥 문화가 발달이 돼요. 남자를 위한 밖에서 이런 유흥의 이게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드라마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무슨 뭐 접대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이 무슨 룸살롱이라든가 예를 들면 네네네. 아니면 다른 술집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네. 여성이 존재한다는 이런 게 굉장히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밖에 나가서 이 그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아니고 밖에 여성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럼 평양감사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네. 그걸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럼 평양감사 자리가 왜 좋을까요?
평양 기생이 유명해. 여자가 붙어. 네. 예쁜 애들은 다 거기 있었던 거야 평양에. 기생이 유명해.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그 사신이 오고 갈 때 되게 이제 평양을 거쳐서 오니까 아, 네. 이 정치적인 거나 지리적으로 평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양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 평양 기생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리고 옛날에는 평양 이제 어디 이 외지로 이제 이렇게 간 나가잖아요. 그럴 때 부인이 같이 가나요? 아니면 남자 혼자 가나요? 남자 혼자 가요. 우리나라는 남편하고 부인하고를 떨어뜨려 놓는 문화이기 네. 때문에 맞아. 남편이 외지로 나갈 때는 이 혼자 나가고 부인은 이 자녀들하고 같이 그냥 원래 남아 있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외지에 혼자가 있는 그분을 위해 가지고 또 그걸 도와줄 여성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거기 가면 이 성적인 거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들하고 해결이 되는 거고 이 그 부인은 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이 살아간다. 지금 이제 이런 거지. 언제 오나 당신 왜 이런. 여기 벌써 지금 이 우리 방청객 몇 분이 굉장히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네. 이제 그런데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누나가 지금 우리 다망 뭐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연수를 받거나 네. 한 1, 2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절대로 부인은 같이 네. 안 가요. 혼자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래서 한국 남자들에게는 큰 일을 하려면 집을 떠나고 이 부인을 떠나야 되고 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게 아주 그 익숙하게 네네. 있어요. 사실 우리 그 한국의 그 대표적인 이 전통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춘향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춘향전이 이제 그 춘향이라고 하는 입장을 놓고 보면 뭐 여성의 절개라든가 이제 이런 게가 됐는데요. 요거를 이몽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몽룡이가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는 춘향이가 있지만 이 부인을 떠나서 한양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지금 이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이게 우리나라 남자들의 이 문화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부인을 좀 떠나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가 된다 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그 이 지금 어려운 경제가 이제 굉장히 빨리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 건설 붐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중동에 가서 남자들이 몇 년만 좀 이 고생을 하면 뭐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는 네, 네. 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중동에 이제 그 건설 업으로 가는 게 굉장히 그때는 좀 선망하는 일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한국 남자들한테 이게 맞았을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여기에 중요한 게 이게 몇 년을 부인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그 굉장히 기술도 좋고 어떤 이런 그 이 선진 이런 사회에서는 부인을 떨어져 가지고 2, 3년 동안 한대는 것 자체가 이게 머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가지 당연히. 내가 뭐 때문에 사는데 거기 가서 부인 떨어져가지고 고생하냐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부인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데는 기술이 나죠. 근데 기술도 굉장히 좋고 몇 년 동안 부인하고 떨어져 있는 이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이야. 네. 한국 남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왜 중동 건설이라는 게 그렇게 붐을 일으켰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친구들끼리 남자들끼리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A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야, 나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나보고 중동에 가라고 그러는데 나 안 갔어. 그럼 다른 친구들이 딱 아니 남들 다 못 가서 그러는데 너는 왜 안 갔니? 그럴 때 이 남자가 야,
나는 부인하고 도저히 떨어져서 2, 3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안 갔어. 내가 못 살면 못 살지 난 부인하고 떨어질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유, 공살벌 주라. 장난하냐. 너 정말 금술 좋구나. 그러고서 굉장히 부러워할까요? 바보네, 바보. 그러면서. 이 친구는 큰일 못 하겠구나. 그렇지. 네, 네, 아,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얘는 마누라 치마 폭에서 못 벗어나는 애야.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네.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집을 떠나가지고는 가족 얘기를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면 그게 뭐예요? 팔불출이야.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이 반지 끼는 문화가 없잖아요. 네. 이 결혼식 할 때 되게 반지 다 주고받는데 저도 이거 안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남자가 집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팔불출이 되는 문화야. 파종. 우리 남편 없어 반지. 아니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집을 남편이 자꾸 생각하면 일을 못 하니까 가정을 네가 맡고 남편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가정을 잊어라.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게 남의 편 드는 게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있는 거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화가 오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도 생산하고 관계되는 일이 끝나면 구태여 남편이 안 필요해.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집에서 자꾸 밥 달래면 미워져. 삼식이라고 이름 별명도 지어주잖아요. 이제는 지 할 일 다 했으면 자꾸 안 들어와. 안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네. 이게 자꾸 이제 눈에 띄니까. 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슬퍼지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근데 게 그런 얘기를 남자가 이거예요, 하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 유흥 문화. 아.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이런 게 좀 발달돼 있다. 이제 이 이유를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어머니, 이 어머니도 같은 사람이니까 성적인 만족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어머니. 아, 전 아까부터 그 부분을 짚고 싶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 아버지 위주. 뭐가 궁금했어요? 아, 너무 아버지 위주의 네. 관점이 아닌가. 아, 어머니는 그랬구나. 뭐 기다리는 사람인가. 맞아. 자, 그럼 계속 들어볼까요? 너무 흥분했네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거 얘기 안 그랬구나.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럼 이제 어머니도 똑같이. 이 무슨 그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한 강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우리가 본성이니까 당연히 이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집 밖에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이 보통 부인들은 집 안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문화잖아요. 네. 이 집 밖에는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접시하고 여자군 집 밖으로 돌리지 말아라 뭐 하여튼. 네.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요. 속담이죠. 그렇죠. 오늘따라 되게 잘 맞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어머니는 집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가 해결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아, 마당쇠. 그래서 마님이라고 불렀던 돌쇠. 돌쇠. 마당쇠. 마당쇠. 그 영화가 실화였어요? 네, 진짜. 장작을 그냥 힘을 줘서 패던 그냥. 마당쇠 같아. 그런가 봐. 마님 이제. 그 친구들은 근데 왜 항상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우통 벗고 자니까. 우통 벗고. 몸이 좋아 항상. 비리비리한 애들은. 이제는 느낌을 좀 아시는구나. 오. 아, 역시. 역시. 자, 근데 이제 그 집에 그 마님 이거는 특수한 집이잖아요. 보통 부자지. 그 집에서 마님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남자이면서 집안에서 친해도 되는 남자가 누굴까? 아들. 아들?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 아들 바라기인가 봐. 그래서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이런 문화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일단 이거는 엄청나게 네. 이게 지금 이 시댁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학수고대하다가 아들을 낳아야지만 비로소 아.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역할. 이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가족 내에서의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그 가정구조에서 어머니들은 남편과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부인으로는 낮은 상태에 있다가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 아. 이게. 그래서 누구 엄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큰 딸이 있고 둘째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 엄마 부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딸 이름보다는 아들 이름으로 누구 엄마를 불러.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위에 딸보다는 아들을 해가지고 철수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아, 네. 영자 엄마 이렇게 거의 안 부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가 다 지금 배어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미국의 어머니들은 비록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살잖아요. 네. 메리, 네. 뭐 제인 맞아. 이렇게 네.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 엄마. 네. 그러니까 여성의 삶의 정체성은 누구의 어머니로부터 오는 거로 우리는 맞아.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이거야. 맞아.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뭐 남편처럼 아들처럼 삼고 산다 뭐 이런 얘기. 아 그럼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이유가 다 있고. 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첫째로는 자녀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네. 또 하나는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인 가장, 이러한 네. 지위로 올려준 은인이 돼. 아.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 우리 100년 전에 그 왜 이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린 이제 사진들이 이제 가끔 좀 보이잖아요. 네. 거기 보게 되면 그 여성들 사진 중에 이 물동이고 이제 그 물기로 오는 이 여성들의 사진이 있는데 그때 이 가슴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때가 사실 여성들은 우리 몸을 다 이렇게 가리고 있는 문화인데 그게 여성들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문화, 이제 사진들을 보실 거예요. 네. 그때 그 여성들이 가슴을 드러냈다는 얘기는 이 저지 아들을 먹이고 있는 저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고 프라이드. 이 아들이 소중하면 그걸 가리고 있지 않아도 흉이 안 되는 문화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아들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문화가 그런 거예요. 와 대박 다 연결돼. 남편이 떠나서 생긴 일이잖아. 남편이 있어도 아들을 심정적으로는 왜냐면 굉장히... 남편은 사랑방에 있는 거거든. 맞아. 있어도 남편은 사랑방 손님이거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애인이 되는 거예요. 저거 좀 아니다. 아니고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도 가까이 해도 되는 이성이 집안에는 아들밖에 아들 뿐이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에게 있어서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의 관계는 장난 아니야. 굉장히 소중한 관계고 우리나라의 모든 관계 중에 제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의 관계. 이 관계는 아무도 못 끊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결혼할 때는 힘들더라도 집 사줘. 자기 집 줄여가면서. 아, 자기는 고생하면서. 맞아. 그 엄만 반지하러 가고 아들은 아니 이거 아니구나. 아니, 맞지? 네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성적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문화가 그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러면 각각 이제 다른 데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발달이 되는데 그게 이 어머니들한테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네.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내가 다 정말 쏟아가지고 아들을 키웠는데 네. 이 아들이 나이가 된 다음에 며느리를 맞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는 저 며느리
저거 얘기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그냥 뭐 아유. 하늘이 아, 나의 아세인과 나의 뭐야 모든 걸 다 뺏는. 내가 지금 30년 가까이 그냥 정말 다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 뚱딴지 같은 뚱딴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간다 이거야. 이게 지금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고부간의 갈등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의 밑바닥에 있는 문화적인 심리적인 기제는 아들을 두고 어머니와 그 아내가 갈등하는 관계다 이거야. 네. 오, 너무 서론 돋는다.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하나 믿고 내가 살아왔다. 그렇지. 너 하나 믿고. 그렇죠. 네. 너 하나 믿고 내가 살아왔는데 네가 이제 나를 떠난다. 이게 심정적으로 이게 단지 그냥 그 자식 하나 이제 이게 아니죠. 이 마음을 한번 느껴보셔야지 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시어머니들이 이 고부간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 남편과 부인을 중심축으로 하는 이 문화에서는 고부 간의 갈등이 없어요. 네, 그렇죠. 이 갈등은 어디에 있냐면 이 그 장모하고 사위하고의 갈등이야. 장서 갈등. 예, 장서 간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건데 아, 이 관계지 장서. 이 친구는 여기는 고부 간의 갈등은 없어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이유가 왜 이러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도 사실은 이 부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막는 관계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굉장히 이제 못마땅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요즘에는 좀 덜 하지만 옛날에 우리 전래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아들이 이제 신혼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아들하고 이 며느리하고가 이제 밤에 이제 자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기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그 이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눕는다든가 옛날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상한 거지. 그게 바로 이 애인하고 관계에도 이게 깔려 있는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이게 싫어. 그럼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런 어머니잖아. 그 당시에는 어머니. 별로 며느리가 지혜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싸우기만 해. 일방적으로 며느리가 엉들리고 참았지. 뭐. 네, 당하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맞아요. 또 이제 내가 그동안에 이 당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또 이제 되갚아야 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아이고 나왔어.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거를 좀 아, 이렇게 무섭다. 알고 보면 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에 대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부 간의 갈등의 당사자인 이 어머니와 며느리는 다 전통적인 그런 문화에서 사실 다 피해자야. 네, 그러네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면 그런 식의 이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그래서 한국의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성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애들 잘 크냐 그러면 뭐 어디 큰애 작은애 뭐 되게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큰애가 지금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이 아들들은 어머니하고의 이 심리적인 관계에서 독립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워낙 이게 밀착되어 있는 관계고 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사랑방에 서 있고 두렵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 어머니하고의 정서적인 관계가 굉장히 우리가 이게 친밀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왜냐하면 아주 마음 밑바닥에서는 내가 부인하고 가까우다는 거는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당연히 이게... 그 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 중간에서. 근데 이게 마음속 깊은데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의식적으로 몰라.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어머니하고 이 아들하고 관계가 이 관계가 안 좋은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아들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되기보다는 딴 데 나가 또. 아. 아. 그래서 대를 물린다 이거예요. 악순환이 아.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와, 완전 진짜 이해한다. 그렇죠. 양쪽에서 눌러대니까. 그렇죠. 튕겨나가는 거예요. 마음들 곳이 없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지. 그렇죠. 네. 마음들 곳이 없다 역시. 영화에서 많이 봤어. 영화에서. 아이고 지금 마음이. 아주 좋은 영화에 배역을 했어. 그 역할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최령 씨처럼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들도 이런 한국 문화나 이런 마음을 좀 잘 알고 있게 그러니까요. 되면 네네. 그 배역에 대한 연기가 그러니까요. 훨씬 더 이제 리얼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동양에 보면 이 어머니 자녀를 아들을 잘 키운 어머니가 두 분이 계시는데 네. 중국에는 맹자 어머니가 있어요. 네. 네. 맹자모 삼천지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맹자 어머니는 이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네. 첫 번에는 이제 그 상여집 근처에 있었더니 자꾸 상여 나가는 소리 해서 안 되겠고 네. 그다음에 시장으로 갔더니 자꾸 장사하는 소리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갔다. 이제 이게 맹자모 삼천지교란 말이에요. 네. 자, 한국에도 아주 또 유명한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을 잘 키운 어머니. 한석봉 어머니. 그렇지. 역시. 이게 참 한국 문화를 모르는 분들은 자꾸 신사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지금 신사임당으로 그랬는데. 아, 신사임당도 훌륭한 분인데 이제 그 강사가 한씨라는 거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이렇게. 아, 뭐야. 내가 제가 먼저... 서열이 확실해요, 제가. 아, 그럼 진짜. 내가 신사임당 하고 얘기하지. 아유, 네. 너무 알았어, 빨랐구나. 알았어. 자, 그런데 한석봉의 어머니가 우린 또 이제 굉장히 네. 훌륭한 어머니의 귀감으로 네. 이게 네. 나오는데 그 한석봉의 어머니 이걸 한번 잘 보세요. 한석봉의 어머니가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이 한석봉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가지고 나왔더니 단칼에 다시 잘라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엄마가 중요하네. 물론 엄마가 중요하죠. 지금 이게 엄마가 그래, 이 자녀는 절대적으로 네. 어머니의 영향을 크니까 아버지는 항상 사랑방에서 밖에 있는 거고 권위적인 거고 이렇게 이 정서적인 걸 안 하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밑에 있는 정서는 다 어머니하고 이루어지는 그러네. 정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개 경우에 어머니들이 사실 한석봉의 어머니도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하나 키우니까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네. 그랬는데 한석봉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그 단칼에 그날 밤으로 올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머니가 네. 얼마나 큰 일을 했다는 거 아시겠죠? 네,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훌륭한 어머니는 단칼에 이 자녀들을 이 특히 아들을 탯줄을 끊어줘야 돼. 네. 그래야지 얘가 크고 그리고 얘가 그래야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하고 잘 살아.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아주 성서의 기본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모와 이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아내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되려면 부모하고 떠나야 되는데 네. 한국의 가족 관계에서 제일 떠나기 어려운 관계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의 관계야. 네. 그러니까 대개 어떤 남자들은 결혼할 때 여성에게 나한테는 잘 안 해줘도 괜찮은데 우리 엄마한테는 잘 해줘야 돼. 뭐 이런 맞아. 분 있잖아요. 네. 그 모습 이게 얼마나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 관계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느냐 이런 얘기지. 네. 그래 네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서 너가 예뻐 보여서 결혼한 거야. 이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어머니 도와주려고 지금 부인 하나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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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해가.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TV 프로 중에서 잘된 작품이다. 그걸 한번 이제 그 뽑아본 어떤 거기 보니까 이제는 안 하는 지 오래됐지만 한때 그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역시 맨날 울어, 맨날 울어. 김정일 부부대 보고 자란 세대면 이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게 있었구나. 그게 이제 그 군부대에 다니면서 매주일 이제 그 맞아, 프로예요. 뒤에 엄마. 예, 실루엣 예. 보이고 실루엣 그게 이제 11시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 프로인데. 뽀빠이 할아버지. 그게 어머니들이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보려고 아예 수건을 하나 갖다 놓고 네. 기다려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 프로의 백미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운 어머니야. 그래가지고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이 뒤에 무대 뒤에서 이제 엄마 실루엣 목소리만 우리 아들은 어떻다 그러면 네. 자기 어머니라고 열몇 명이 엄청 올라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네,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어머니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달려가서 어머니 껴안고 나머지는 내려가는데 맞아. 그 사회자가 아유 그 어머니가 아니라 굉장히 섭섭하겠다 그러면 또 아닙니다. 뭐 네. 김일병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레퍼토리다. 레퍼토리다 진짜. 근데 되게 그 어머니는 그냥 오는 게 떡을 해갖고 그렇죠. 나눠주 여러 가지. 그래서 떡은 나눠주고 아들이 어머니 없고 고향으로 가. 맞아. 맞아. 이게 아주 한국 문화의 정수예요. 와 대박. 아. 아, 근데 아빠가 오진 않는다 진짜. 안 오죠. 기억이 잘 안 나. 아빠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 한석봉 어머니 같은 상이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걸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아들이 자꾸 엄마를 찾는 게 너무 당연하다면 단칼에 끊어주셔야 되는데 되지. 그렇게 못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들께 권면을 해드려야 될까요? 우선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시청을 하셔야지. 아~ 그래가지고 아, 왜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아, 대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맹자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꾸 따라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좋대는데 이런데 동네 가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한석봉이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자꾸 맹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니하오마 어머니지. 니하오마. 한국의 문화에서 정말로 아들이 소중하고 이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이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빨리 심리적으로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잖아. 훈련. 그래야지 이 아들이 마음 놓고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야지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여성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이거야. 근데 이게 어머니가 여기 안 떠나고 떠나면은 죄책감 느끼게 내가 널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막 이러면서 나오면 이 친구는 다른 여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꾸 거리가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문화는 지금 이 문화 축에서 이 문화 축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이제 친구들일수록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런 유흥문화라는 게 이렇게 적어지죠. 네. 그리고 모든 걸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네, 네, 네. 한다. 하다못해 요즘에는 혼술, 혼밥 쪽까지 나오니까 네, 네. 이 우리 문화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변하다고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화층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문화, 나하고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는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분들한테는 저런 것이 더 좋게 보이는구나 하고 네. 우리가 조금씩 이해. 한 발짝을 물러서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아, 그럼 문화에 대한 중심축을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 실생활에 있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실타래처럼 네, 실타래처럼 정말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네. 좀 속 시원해지는 느낌도 받았고 참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진짜. 엄마가 제대로 끊어줬거든.